앵귤러 프레임워크에서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념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대단히 단순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정말 다양하게 써먹는 것이 바로 이건데, 앵귤러 프레임워크의 가장 핵심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프레임워크가 다른 어떤 프레임워크와도 다른 핵심적인 게 뭐냐니까, 이 컴포넌트들과의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parent 컴포넌트, 얘가 child 컴포넌트, 그죠? 그래서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HTML, CSS, TS, 그리고 SpecTS라고 테스트용 파일 하나 더 붙긴 하죠. 근데 그건 일단 빼놓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TS 하나가 이 세 명목도 다 하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딩하면 세 가지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수행을 해요. 차일드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일단 만들고, 얘가 차일드가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 컴포넌트를, 이 컴포넌트의 셀렉트 있죠, 셀렉트를 내가 가져와서 여기 HTML 파일에다가 이렇게 적어 넣으면, 그러면은 이 컴포넌트와 이 컴포넌트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부모 자식 관계인 게 아니라 얘의 셀렉트를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의 셀렉트가 있죠. TS 파일에 있잖아요. 그죠? 컴포넌트 at 컴포넌트 데코레이터 속에 있는 그 셀렉트. 그죠? 그 셀렉트 이름을 가져가서 어떤 다른 컴포넌트에서 쓴다 그러면은 그 다른 컴포넌트와 얘가는 또 부모 자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셀렉터를 자신의 HTML, 다른 컴포넌트의 셀렉터를 자신의 HTML 파일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 태그 형식으로 가져오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게 정말 힘들게들 다들 이해를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단순합니다. 뭐가 단순하냐니까, 이 태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미 HTML 문서에서 태그라고 하는 것은 스타팅 태그와 엔딩 태그가 있고, 그 속에 어트리뷰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SRC라고 하는 어트리뷰스는 이 이미지 태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죠? 얘에다가 이 값을, 이 어트리뷰스의 값을 할당할 때 어떻게 할당하냐니까, 이 HTML, 이 HTML에 소속된 게 지금 child 컴포넌트의 HTML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하자면, 이거는 뭐 child.component.html 파일이겠죠. 그죠? 이 파일이, 이 파일입니다. 그리고 얘는 아마도 parent component.html 파일이에요. 그러면은 이 child component에서 요 attribute 값을 초기화시키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 값을 가져오잖아요. 이걸 property binding이라고 했었죠. 이 property는 어디서 오나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에 img url이라고 하는 것이 property가 defined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여기 이미지 태그에 source src attribute의 값을 할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지가 짠 나타나잖아요. 어디 나타나요? 이 문서에 나타나죠. 그죠? 근데 이 문서를 누가 가져오죠? 얘가 가져온 거예요. HTML에다가 child 태그 형식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서가 이 child 태그 여기 이만큼이, 이 엘리먼트 하나가 여기 문서 전체가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이 child라고 하는 것도 태그로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태그처럼 얘도 자기만의 어트리뷰스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어트리뷰스를 가지고 그 어트리뷰스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앵글 브라켓을 한 다음에 이렇게 또 값을 할당할 수 있겠죠. 그죠? 이 값은 어디서 오나요? 당연히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값은 여기 TS 파일에서 오죠. 따라서 parent property라는 것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parent property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property 값을 가져와서 여기에 있는 뭐예요? child 태그의 attribute의 값을 할당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 이미지라든가 뭐 p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도 p 태그도 있고,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일일이 손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h1도 있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다양한 HTML 엘리먼트 종류가 있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어트리뷰시 HTML 표준 위원회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 child라고 하는 태그는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직접 만든 거죠? 제가 만든 거예요? 뭐 제가 만든 거니까 여기에 어떤 태그가 있는지를 웹 브라우저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알 수가 없죠.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앵귤러 프레임워크이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태그가 뭐냐니까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기 TS 파일 있죠? 이 TS 파일에 있는 요 변수들이에요. 프로퍼티들이죠. 그래서 이 차일드 프로퍼티가 있죠, 그죠? 요 녀석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조금 이제 처음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죠. 왜냐니까 요거 세미콜론 없애야 됩니다. 클론 없애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만든 태그니까 HTML 표준위원회, 세계표준위원회 W3CS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태그예요. 제가 만든 태그니까 이 엘리먼트에 할당될 수 있는 어트리뷰시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앵귤러 프레임워크가 가르쳐주는 거죠. 아하, 여기 들어가는 태그는 이 차일드 컴포넌트를 구성하는 TS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퍼티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아주 이게 앵귤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parent property는 어디서 온 거죠? 얘는 여기서 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미지 URL은 어디서 오죠? 여기서 왔죠? 이미지 URL. 자기랑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TS 파일로부터 이걸 가져왔죠. 이미지 URL. 마찬가지 자기랑 같은 그룹에 있는 TS 파일로부터 parent property를 가져와서 여기다 넣었죠. 그죠? 여기 와서 넣고 여기 넣고. 그런데 다른 점은 이 attribute. attribute은 일반적인 HTML 태그의 attribute은 W3C. 그러니까 세계 HTML 인터넷 표준 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태그 attribute. 규정된 attribute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이걸 보면 딱 알아요. 이거는 그거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알아서 착착 이를 정리하는데 여기에 붙는 이 attribute 이 어트리뷰스는 앵글라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근데 그 규칙을 따라줘야 돼요. 그 규칙이 뭐냐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어트리뷰 그러니까 이 child라고 하는 우리가 만든 엘리먼트죠. 그렇죠? 이 엘리먼트의 어트리뷰스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가져온 이 child 컴포넌트의 TS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프로퍼티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앵귤러의 뭐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